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멜론입니다. 멜론. 메론이 맞습니까? 멜론이 맞습니까? 요거에다가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베트남 보드카라고 하는 냉모이. 그 어저께 만두 먹다가 남은 단무지가 있네요. 단무지. 혹시 모르니까 단무지 킵해두고 한잔 하겠습니다. 베트남 보드카라고 하는데요. 30도짜리예요. 조금 먹다가 남았습니다. 일단 술안주에는 이렇게 가을안주가 최고죠. 이렇게 멜론 같은 거. 멜론. 아, 멜론 향이 죽여주네요. 역시. 짠. 오늘 옷 색깔도 멜론이랑 잘 어울리네요. 내가 두 잔 마셨나? 세 잔은 마셔줘야죠. 너무 급하게 마셨나? 한 잔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남자 시비코인. 내일 추석 명절, 한가위 추석 명절 대목이라서 쉬지를 못합니다. 원래 쉬는 날인데. 매운. 맛있네요. 제가 안에 씨를 다 제거하고 먹는 거라서 여러분들 매로 강력 추천하고요. 예, 추석 명절 이제 다가오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혼자 사는 고시텔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총각 시비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